안녕하세요. 읽은 자, 가본 자.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해주신 우리 다월 영상문화연구소의 송영민 대표님에게 저희 시작을 먼저 이야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월 명상문화연구소 송현민입니다. 사실 집 앞에 있는 도서관에서 이런 미디어 시설을 세팅해 놓으셨다고 해서 이제 스튜디오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입단공감연구소 소장님한테 제일 먼저 연락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소장님은 가본자, 즉 현장에서 그 문화재나 박물관이나 이런 유물을 직접 찾아다니시는 걸 직접 보신 분이고, 저는 그런 분들이 만들어 놓은 자료를 가지고 읽은 자입니다. 그래서 읽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실제로 그 유물을 본 사람의 생각을 같이 맞춰서 그걸 대화로 풀어가면 얼마나 재밌을까? 네. 그러면 책안 읽어도 되고 안 가봐도 되지만 두 개를 동시에 하면 더 좋은 효과가 있다. 이것을 전달해 드리고자 네. 우리 도서관, 남사도서관, 용인에 있는 남사도서관도 활용하고 우리 두 사람의 그 좋은 에너지를 활용하면 어떨까 해서 제가 기획의도를 밝혔더니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네. 입단공감연구소에서 계속 영상을 만들어 왔는데 사실 혼자서만 진행하는 게좀 어려웠어요. 그리고 가지고 계신 컨텐츠를 제가 너무 탐내고 있었는데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제가 얼른 받아들이고 이제 차에 관한 문화 그리고 그렇게 보니까 차만 가지고 제가 다녀본 기억은 없어요. 그런데 박물관과 제가 다닌 답사 곳곳에 차 문화가 숨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정리해서 지금 오늘 이제 송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자, 첫 번째 제가 찾은 유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통일신라 시대 부소산성에서 발견된 다연과 연알이에요. 미륵사지에서는 연알만 발견이 됐는데요. 병차를 가는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이런 안내 문구를 봤는데 병차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한테 여쭤봤습니다. 네, 병차는 무엇인가요? 네, 그 병차는 그 한자 뼈, 떡병자예요. 그러니까 아. 떡을 만들듯이 어떤 재료를 짓이겨서 어떤 형태를 만들고 그렇게 굳혀가지고 만든 차를 이제 병차라고 하고, 네. 그것을 좀더 넓은 범위로 덩어리차, 덩이차라고 표현을 해요. 아, 네. 그래서 병차라고도 표현하고, 떡차라고도 표현하고, 또 단차라고도 표현하고, 다양한 명칭이 있지만 형태가 덩어리 지어져 있다라는 차의 의미로 아시면 될것 같고요. 네. 아까 보여주셨던 그 다연은 그렇게 덩어리 된 차를 그냥 물에 넣고 바글바글 끓여서 먹었던 게 아니라, 그렇게 아. 생긴 다연에 연알로 이걸 갈아 가지고요. 차를 아. 갈아서 가루를 내어서 그 가루를 끓여서 먹었던 형식이에요. 그것도 근데 좀 차이가 있었던 게, 당나라 때는 그 가루를 그냥 통째로 끓여서 먹었다고 하면, 오, 네. 송나라 때는 우리 그 일본차 하면 떠오르는 그 이렇게 차선으로 대나무에. 그렇게 흔그 일으켜서 거품을 일으켜서 아. 먹었던 방식인데요. 네. 어찌됐건 덩어리 된 것을 가루를 내기 위해서 사용했던 도구들이 다연과 아, 연알입니다. 네. 이걸 사실은 그냥 지나쳤었는데 자료를 찾다가 사진에서 우연히 본 거예요. 저는 야견을 알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같은 네. 그래서 용도에. 저는 그냥 당연히 그냥 야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다연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차를 마시는 어떠한 도구가 일단 미륵사지 안에서 또 발견이 됐는데 그 지층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백제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그 층위가 일단 고려시대, 조선시대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어느 시대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아 이곳에서 아 어떤 상상이 되는 거죠. 어떤 스님이 이렇게 차를 가는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박물관에서 그것만 본건 아니었고요. 제가 사실은 차에 관련해서 대표님을 꼭 만나고 보고 싶어서 제가 막 쫓아왔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이 장면 때문이었어요. 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대고려전을 했었습니다. 그 대고려전에서 한 실이 고려 차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꾸며져 있었어요. 근데 들어가면 뭔가 차향이 나는 거예요. 그 차향이 나는 게 이제 그 오설록에서 이제 지원을 해서 차 덮는 향을 만들어냈었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는 고려시대의 다점을 이렇게 재현을 해놨는데 다점, 다방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모두 이제 청자로 만들어진 어떤 이렇게 있었고 다점에 있었고 그리고 그 전에 어떻게 차를 마셨는지 도구를 설명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구들에 대해서 제가 또 처음 봤던 거라 아, 이걸 어떻게 만들어 먹었다는 거지? 이제 잘 모르겠는 거예요. 도구만 있어서. 그래서 오늘 대표님에게 이 도구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았을 수가 있는 게 지금 고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항상 중국의 역사 시대하고 사실 상관성이 굉장히 긴밀하잖아요. 고려 같은 경우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명인 어 저기 어 어느 시대죠? 우리 저기 원나라 그 전나라 그 원나라. 전나라 어디죠? 송나라? 아, 그쵸. 송, 그 다음에 원, 명청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려 때는 사실은 원나라나 그 전나라, 송나라의 영향을 받는데, 그 지금 오설록에서 차를 덕는 향을 시연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차를 덕는 형식들이 그 시대에는 그렇게 많이 통용되지 않은 시절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구나. 일반인이 생각했을 때 지금 우리가 만나는 녹차 같은 형식의 차는 그 당시에 만나기가 사실 어려웠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병차 형식들이 만들어져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미지화를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하셨지만, 아까 차를 어떻게 해서 도구들하고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차가 어떤 형태로 만들어졌냐와 도자사의 도구적인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완 같은 형태, 맞아요. 그러니까 강진 거기서 나오는 그런 완 같은 형태를 예를 들어서 그냥 상상을 해보세요. 가루를 그렇게 큰 사발에 이렇게 타서 먹는 게 편하시겠어요? 아니면 막 바글바글 끓 우리 보리차처럼 바글바글 끓인 것을 그냥 한 대접을 받는 게더 어울릴 것 같아요. 두 번째. 두 번째? 아, 첫 아닌가요? 번째예요야. 아, 네.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가루가 있어서 그걸 거품을 내려면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큰 도구가 있어서 거기서 거품을 낼수 있는 행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잔이 작아진 거군요. 네. 그러니까 잔이 작아졌다라는 것은 이미 차를 다 완성해서 따라서 마실 수 있는 형식이어야만 작은 잔의 유지가 필요한데 잔이 클수록 뭔가 이 잔과 함께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어떤 거잖아요. 행위가 들어가면 잔이 네. 커야 되는군요. 그것처럼 도구의 발전사가 차의 변화랑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고려전으로 그렇게 준비했던 그 내용들로 보면 실제로 우리가 보는 지금의 그런 산차, 흩어져 있는 그런 형태는 아니었고요. 고려 때는 대부분 덩어리 차를 가루 내어서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그 조금 큰 완에 완에. 네, 이렇게 격불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흔들어서 먹는 형식들을 많이 움직였죠. 그래서 보통 1391년일 거예요. 아마 단차 폐지령, 단차는 덩어리진 차를 만들지 마라. 주원장이 이제 그런 차를 만들지 마라라고 했어요. 근데 명나라 주원장이잖아요. 명나라 시대쯤 와서 이제 너무 그 병차 만드는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노동력을 희생하는 일을 하지 말고 찻잎 자체로 할수 있는 일을 연구해라 해서 네, 그렇게. 단차 폐지령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만나는 그런 찻잎들을 만나는 거지. 이게 정치적인 거랑 또 연결이 되어 네. 있는 거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적인 것들과 도구의 발전, 그다음에 차의 변천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 병차로만 따지면 병차가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이 선생님은 역사 수업을 하시니까 약과 같은 거 그런 거 이렇게 틀에 박아서 이런 거 맞아요. 해보셨죠? 다식 만드는 거 해보셨나요? 해봤어요. 그 다식의 형태를 차로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꼭꼭 이렇게 네. 눌러서. 찻잎을 따서 개를 한번 쪄요. 한번 살짝 찌면 얘가 이제 조금 물컹물컹해지잖아요. 그걸 절구에 넣고 찌어서 그럼 아까 말씀드린 봉숭아잎처럼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틀, 어떤 틀에다가 박아서 그게 살짝 형태가 생기면 그걸 꺼내서 그거를 말려요. 말린 다음에 그냥 보관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덩어리덩어리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운데 구멍을 내서 꿰미에 꿰서 우리의 엽전처럼 꿰미에 꿰서 어느 장육기라는 어떤 공간에 이제 저장을 해놓고 필요에 의하면 그거를 꺼내서 그게 약간 수분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말렸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제 불에다가 구워서 바짝 구우면 아까 같은 다연에 그걸 갈아서
네, 당나라 때는 그냥 끓여서 먹고, 송나라 때는 격불할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해서 네, 마시고 그렇게 왔었어요. 와. 그런데 우리 이제 고려 같은 경우는 송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격불에서 아마 마시는 형태에 그렇게 마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잔이 좀큰 게, 와인처럼 큰게 아마 필요했었을 것입니다. 이게 네. 이게 이렇게 연결이 쫙 되니까 네. 이게 원래는 병차를 만들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도구를 이용한 완을 사용했고 그다음에 이제 산차가 돼서 네. 일단 끓여서 그냥 그것만 좀 제거를 하고 아주 작은 잔에 그쵸. 먹을 수 있었다는 그걸 이제야 알았네요. 네. 정말 오늘 모시길 너무 네.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맷돌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이 맷돌도 그러면 다연과 같은 이런 역할을 했던 것일까요?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게 아마 통일신라 이게 한성정 그런 곳에서 발견된 그 어떤 유물로서 이제 제가 그 저는 읽은 자잖아요. 네, 읽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 유물로는 만난 적이 없고요. 근데 이제 아마 저런 도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차를 가루를 내서 격불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썼던 것으로 추론해 볼수 있습니다. 이 유물이 있는 옆에 이규보의 시가 있더라고요. 제가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차 가는 맷돌이에요. 돌조와 만든 바퀴 하나 돌리는데 한쪽 팔만 쓰네. 자네도 차를 마실 터인데 초다해 보내주었구나. 내가 잠이 많은 걸 알고 이것을 나에게 보냈구나. 갈수록 푸른 분말에서 향기 나오니 그대 뜻 더욱 고맙기만 하네. 이걸 보니까 그러니까 원래 차를 이제 절에서 많이 썼던 이유가 그러니까 수행을 하는데 잠을 쫓기 위한 네. 용도로도 썼다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규보 선생님도 잠이 많았나 봐요. 이걸 술을 쫓기 많이 위해서 드셔가지고. 아, 네. 되게 그럴 화상하겠죠. 수 있어. 네. 그래서 술병. 네. 이규보 선생님이 차에 관련한 시가 사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굉장히 많죠.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렇게 그런 차 문화를 향유했던 어떤 이때 당시의 지식인들의 어떤 문화가 정말 좀 궁금해지기도 했었어요. 여기 이 시에서 또 이제 그 내용 중에 보면 이게 약간 시상에 떠오르는 어떤 그런 이미지화 될수 있는 게 푸른 분말에서 향기가 나온이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 푸른 분말이라는 것은 실제로 차를 갈게 되면 덩어리 된 말라 있던 잎을 갈게 되면 어쨌든 연기가 불어오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상징화해서 아마 이 시구에 넣었을 텐데 좀 차이가 있는 게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당나라 때도 덩어리 차를 가루내서 먹었고 송나라 때도 덩어리 차를 가루내서 먹었는데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당나라에서 했던 양식이 그대로 답습되어 오지만 송나라 시절부터는 이제 사대부가들 그러니까 지식인들 문인들이 활동을 하면서 그 약간 색깔 자체를 그 백색 네 이런 색을 좋아하게 되죠. 사대부가 지향하는 사실 수묵화 같은 경우도 흰색의 그 조화가 있는 것처럼 이제 흰색을 좋아했고 그래서 차에서도 실제로 당나라 때 만든 형식에서는 어떻게 보면 갈색빛의 찻잎을 만날 수 있죠. 차 덩어리가. 근데 송나라 때는 그렇게 색깔이 그렇게 나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처음에 제달을 할 때, 처음에 그러니까 차를 만들 제조할 때도 당나라 때 방식을 좀 따라하긴 했지만 차즙을 처음부터 짜내고 왜냐하면 차즙이 산소를 만나면서 이게 갈색으로 변화되는 게 싫은 거죠. 왜냐하면 하얀색을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차를 아까 쪘다고 했잖아요. 쪄서 절구에 찌면서 즙을 다 짜냈어요. 그러면 사실 그러면은 무슨 맛이 제가 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요그 사향가루랄지 이런 향을 넣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왕한테 헌납할 때는 용봉단차. 사실 용문이 봉황문이를 찍었다고 해서 용봉단차인데 사실 그 거기에는 떡 이렇게 떡사란 떡대처럼 거기에 문양을 문양 많이 있는 거. 네. 넣어서 그래서 이제 왕한테 주는 어떤 특수한 형식을 넣었긴 했는데 어찌됐건 거기 안에 향기적인 성분을 가미해서 왜냐면 차 맛이 없으니까요. 예. 네, 꼭 그래야만 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차는 맛으로만 먹는다기보다는 향으로서 먹거든요. 향과 맛이 조화를 밸런스를 맞추어서 먹는 거기 때문에 어떤 부분의 어떤 색깔을 위해서 이제 맛을 조금 버렸다고 하면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향기를 가미했죠. 그래서 그런 표현도 푸른 향기는 그두 가지의 어떤 요소가 다 절충돼 있다고 보는 거죠. 실제로 색깔 자체가 차가 푸르스름하게, 그러니까 검은 튀튀한 색이 나오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기도 하고 향기를 가미했기 때문에 또 향기가 있고요. 그 작업을 했어요. 네. 그래서 어찌됐건 그 누구죠? 송나라 때 휘종황제? 그분은 뭐 이렇게 그 산수화도 청록산수화만 좋아하고 그 비취색이라고 말하는 비색 그걸 너무너무 좋아했다고 해요. 옥색 빛나는. 그래서 그 시대가 가져다 주는 어떤 효과 때문에 차에서도 그런 것들이 다 영향을 받아요. 다음 시간에도 고려시대 차 문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기대해 주세요. 읽은 자와 가본 자의 차 이야기.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